겨울이네요. 여기 털 달린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요. 자, 어떤 상황? 택시를, 아, 택시 잡는다. 그런데, 어디 가자고 그랬더니, 택시 현장 가. 아이씨! 택시 다시 오네? 자, 여기서요. 택시가 와. 빈 차야, 빈 차. 빈 차로 내 탈라고? 가서 이렇게 하고? 아저씨, 뭐, 어디까지? 그랬더니 택시가 그냥 가. 발뻥 쳤어. 발로 세게 찼나요? 아, 승차 거부죠, 뭐. 여기에서, 에이씨! 차 얼만큼 찌그러졌을까? 아니, 발로, 차가 그냥 가니까. 뒷문짝 아래쪽을 찼대요. 차 찌그러질 정도인가? 찌그러져? 아니, 발로 인사이드로 때린 거 아니야? 신발에 따라 다른 것 자, 뭐 등산화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 봐봐, 발로. 흰색 운동화 같은데? 인사이드로 때리면 약해. 아, 발등으로 때려야 됐다, 발등으로. 그러고 나서 택시가 돌아와. 돌아오더니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운동화 이렇게 둔탁해 보이지 않죠? 오더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죠. 와서, 예. 자. 저렇게 누가 날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떼려고 그러겠지. 근데 아무리 봐도 난 손도 안 댔대. 아, 왜 맞기만 했다는 거야. 그리고 택시를 발로 찬 것을 택시가 찌그러지거나 뭐 어떻게 흠집 났는 그러지 그건 없나 봐요. 재무손괴 미수 검찰로 보냈고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어요. 약식 기소 100만 원 내래요. 재무손괴 미수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기분 나빠도 발로 차면 안 되지. 승차 거부 급발진한 택시를 발로 찬뒤 폭행과 무고를 당했습니다. 재물손괴 미수죄 맞다, 아니다, 무죄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떤지요? 투표 시작.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 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재물손괴 미수죄 맞다가 24%, 76%가 무죄다. 저게 차를 갖다가 찌그러뜨릴 생각으로 발로 찼을까요? 에이씨! 이런 거죠. 근데 택시기사가 검찰에서 형사소송을 서로 합의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서 택시기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디 가자고 해서 이차 예약된 차다. 그러니까 에이씨 하면서 발로 찼다고 그렇게 주장했대. 근데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확인했대요. 그랬더니 예약 없었대. 그래서 예약 없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서울시로부터 어떤 제재를 당했대요. 네. 근데 저거 자기가 혼자 때려놓고 쌍방이라고 주장하면 무고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왜 증거가 없을까요? 아, 분명히 둘이 때린 것 같은데, 서로 취급받았는데, 야, 요쪽에서 맞은 사람이 때린 거는 증거를 못 찾아서? 그래서? 저런 건 거짓말 탐지기까지 해서, 양쪽 다 거짓말 탐지기 해서요,
저럴 때는 자기가 때려놓고, 아, 마, 이게 어떤 사람은 이래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러다가 자기 한번 쑥 실제로 또 이거 쌍방이라고. 그게 무슨 쌍방이에요? 근데 왜 진단서를 제출 안 하셨어요? 막 이런데 붙잡고 그러면 여기 약간 긁히고 그랬을 텐데. 진단서가 있으면은 처벌이 더 무거워지죠. 지금 내는 건 소용없어요.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물손괴 미수죄가 맞다는 분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요. 저게 저걸로 때린다고 해서 저게 차가 망가지겠습니까? 아니, 내가 차, 빈차 세워서 내가 어디 가자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요. 아, 빈차라고 표시된 택시를 손으로 불러서 세웠습니다. 제가 바짝 가서 거의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별말 없이 급 출발했습니다. 아, 당황하고 위험을 느껴서 에이씨 하면서 뒷좌석 문을 문의 아래쪽 발로 쳤습니다. 예. 다른 택시를 잡으려고 다시 길로 올라왔는데요. 택시기사가 나와서 폭언을 가하고 멱살 잡고 빙빙 휘두르며 자기 차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 팔을 떼어놓으려는데 너무 완력 차이가 커서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상대편에서 상대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 10분간 지속됐습니다. 상대방을 뿌리치고 몸을 비틀기만 했지 상대방을 가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자기도 목을 다쳤다고 폭행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 100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50만원에 합의하자고 그럽니다. CCTV 확인했는데 나는 손댄 게 하나도 없어요. 상대는 폭행, 나는 재물손괴 미수죄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상대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무고는 혐의 없대요. 검찰에서 그냥 혐의 없으면 처리한 거, 아,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검찰의 공소부재기 이유고지서 발급받아 보세요. 무고죄 부분 확실하게 좀 더 안 되면 항고라도 해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게 과연 재무송금 미수죄일까요?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거 기억나는 거 없나요? 이건데요. 여기 신호대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호등 있잖아요. 그 신호등이 이제 신호가 켜져서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는데. 어이씨. 아이고. 예. 상대 측에서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어요. 이거 재물손괴죄 맞습니까? 내가 건 내 신호에 따라 가고 있는데 저 차가 보행자를 무시하고 예 그냥 갔어요. 그래서 발로 한번 뻥 찼어요. 발로 한번 아유 씨 재물손괴죄다 무죄다. 아까 24%는 무죄 저 재물손괴죄라고 그러겠네. 투표 시작. 재물손괴죄라는 분이 많네요. 10% 정도네. 네, 무죄 90%, 재물손괴죄 10%. 저게 무슨 놈의 재물손괴겠어요? 승진하니까 에이씨 이러는 거죠. 저게 재물손괴할 마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러다가 차 망가질 수도 있어. 그러나 승진하니까 난 그래도 발로 찰 거야. 리필적 고의? 저렇게 차 갖고서 차가 망가지겠어요? 저건 시도 그러지 마. 그런 거 아닐까요? 저 차를 망가뜨릴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재물손괴, 벌금 50만 원 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합니다. 범죄 사실은 이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산타페를 발로 한번 쳐서 78만 6천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차가 많이 망가지고 찌그러진 것 같죠? 찌그러졌겠어, 저게? 공임이 70만 원 정도인가? 보겠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였어요. 무죄. 무죄.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슉 지나가서 화가 나서 발로 한번 쳤다. 78만 6천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를 망가뜨렸다. 자, 손괴라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걸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는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예, 종합적으로.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차량 뒤쪽 핸들을 발로 한번 차서 손괴했다? 그걸 또 손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여기서 발로 찼다기보다는 발로 살짝 갖다 댄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길 정도다. 물론 아까 택시에 대해서는 좀 이거보다는 좀 세요. 근데 쎄도 내가 발로 택시를 찍으러 들이려면 내 발을 더 다치지 않을까요? 그것도 서 있는 택시 같은 내가 세게 그냥 뭐 그랬으면 모르겠지만은 지나가는 차, 으이씨. 또한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충격이 강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까도 흰색 운동화였어요. 운동화는 거칠지도 않잖아요. 구두보다 약하잖아요. 우리 조인트 맞을 때 구두로 맞을 때하고 워커로 맞을 때하고 운동화로 맞을 때하고 다르잖아. 운동으로 맞으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 운동으로 하면 지 발가락이 더 아플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정도 운동화로 차에다 승질나서 지나가는 차에다 발로 찬 건 똑같아. 앞쪽으로 찼어요. 예. 요거를 사회 통념상 이거를 손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럼 아까보다 집어넣으면 이거 손괴 미수자를 볼 수 있겠느냐? 펜다 부위를 판금 및 도장까지 할 정도로 부품비로 5,900원, 공임이 70만 9천 원. 예. 저게 무슨, 그렇게 해서 손해가 발생된 주장하지만, 아, 그 전에 거기 또 흠집 나는 거, 그, 덮어시겠어. 지금 누가 알아? 예. 저, 아까 그 택시에 대해서 안 태워주고 그냥 가려고 그런 거요. 거기에 대해서 정식재판정부에서 이 판결 제시하세요. 이 판결과 아까 보여드린 그 블랙박스 영상 제시하세요. 창원지방법원 2024 고정 29 재물손괴 요거 그대로 확정됐어요. 그래서 무죄 받으세요. 그리고 무고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불송치했을 것 같은데 아까 이거요 폭행은 송치한다. 아, 특수폭행은 내가 가까이 있는 차가 슉 지나가서 그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거는 뭐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무고는 범죄 혐의 없어 불송치한다. 불송치했으면 검찰에 저게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장한테 이의 신청하세요. 이의 신청하면 그 기록이 송치됩니다. 검사한테. 예. 지금 바로 이의 신청하세요. 전 무고죄로 혼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